우리 강씨 자수는 네네. 뭐가 아, 나 죽겠네. 나 원래 어린 사람 처음 안 봐줘. 아, 그래요? 뭐가 이렇게 일 있고요? 그러니까 금전도 많이 꼬이고 이제 가정도 계속 꼬이고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고 가정이 꼬이는 거야? 가족이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전도 꼬이고 이제 가족 간에 이런 불화도 계속 꼬이고 이제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조금 많이 자주 아프고 이래가지고 왜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을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아, 나 네. 오늘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지. 왜 꼬이냐고? 네. 본인 무당될 생각 있어? 무당이요? 없어? 아니요. 네. 열심히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싶은데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 생각해?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변 상황이나 이제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많이 꼬이니까,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풀리고 자꾸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만 계속 들고, 이제 힘내서 이제 더 앞으로 나가야지 하는데도 또 이게 일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겠어 아주. 네. 왜 뭐지?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왜 너한테만 이렇게 일이 생기냐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게 꺼이니까 저도 저 스스로 너무 힘들고 힘이 안 나요. 강씨자손 지금 있는 데가 어디야? 제주도야? 네. 나 내일 제주도 가거든. 내일 애월 쪽에 내일 갔다가 내가 여기 김 사장 통해갖고 전화번호 내가 받고 전화를 할 테니까 그쪽으로 잠깐 넘어올 수 있어? 제가 그때 일을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몇 시에? 12시까지. 12시까지 출근해야 된다고? 네네.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본인은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감을기가 높은 건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을기가 높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자체가 어떠한 조화 속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하지만 좀잘좀 풀어먹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강시자손이거든. 그 고집에, 그 직성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잘 풀어먹고 잘할 수가 있어.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쪽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통하다 보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강시자손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응이 아니고. 안 그래? 네. 그렇게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게 우리 강시자손이란 말이야. 우리 강시자손, 뭐 하고 싶어?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갈까 하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쉽게 못 따라가는 우리 강시자손 이제 23이야. 이제 23이라고. 뭘 해도 할수 있어. 뭘 해도 시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고달프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처져 있고 의욕 자체가 없다 해. 하지만 강시자손 얼마든지 내가 뭘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시작할 수 있고 뭘할수 있거든. 지금까지는
내가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몸뚱이로밖에 벌어먹고 사는 게 없어. 그걸 좀 버려.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난할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살아. 아셨어? 어? 그러고, 그래.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불 앞에 서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좀 드세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강시자손은 맞아. 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딴 사람 머리 위에 서야 되는 게 맞고, 사람을 부리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강시자손이야. 친구들을 봐봐. 내 주변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강시자손 주변에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야. 다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그게 나쁘다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야 재미가 있어. 말도 통하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제가 힘든 걸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해줘요. 맞아.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네.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할수 있어.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20대 후반, 8, 9. 늦으면, 늦어도 30대 초반, 32, 33은 갈수 있어. 뭘 다행이야, 다행은. 다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아. 아셨어? 뭐를 해도 할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 내가 무엇을 하든 주변에서, 우리 강시자손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지금 당장에 요내 앞에 있는 거를 모면해 가려고는 하지 마.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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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 수밖에 없어. 때때로다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러시면 우리 강시자손 잘살수 있을 거야. 별 말씀을 하고, 돈 관리는 부모님한테 맡겨. 제가 부모가 연락이 안 된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야, 옆에서? 할머니. 할머니한테 맡겨. 할머니한테 돈을 맡겼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돈을 이제 친언니한테 다 넘겨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할머니한테 맡기세요. 우리 강시자손은 금전을 갖고 있다 보면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줄줄 새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할머니한테 갔던 돈은 다시 들어올 거야. 다시 들어올 거니까 너무 할머니 원망하지 말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